스팟을 한곳 알았네. 뉴캐슬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산책로가 꽤 길어. 쫙 이어져 있어. 그린웨이가. 저긴 어디지? 저기가 우리 저기 필라델피아 넘어갈 때 보이는 그 공단 단지 같은데. 뉴캐슬. 맹가 독수리인가? 매겠지?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너무 귀여워. After taking care of all Pablo's immense dogs. 오, 뭐야? 이런 식으로 했네. 오, 냄새 좋은데? 오 마이 갓. 맛있구만. 집에 가는 길에 뉴캐슬 파머스 마켓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 풍경을 보고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아, 갈매기도. 그러니까 엄청 크다 우리 건물이. 진짜 약간 테네시 감성인데? 끌린 이유가 있었네. 여기 거기잖아. 와, 이건 뭐 벽지인가? 끝내준다. 벽지라고? 갬성. 벽지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이제 바닥재 같은데. 담요도 봐봐. 엄청 따뜻하겠다 이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완전 할머니 담요인데. 이쁜데? 이거 나 이거 먹방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걸 엄청 먹더라고. 이게 뭔데? 이게 겉에는 양초 같은 그 왁스로 돼 있는 거고 안에는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 물 같은 음료 같은 거 있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걸 그냥 씹어 먹는 거야. 아우. 씹어서 양초는 덮고. 양초는 뱉는 거야? 어. 여기 사보자 하나만. 바닷가 동네 오니까 파머스 마켓에 이런 해산물 코너가 있네. 우와, 문어. 왜 사갈까? 핑크 넘버야 돼. 와, 여기 진짜 짱이다. 너무 신기해. 델라웨어 와서 이사와 오고 난 이후로 제일 싱싱한 상추인 것 같아요. 족발도 해먹을 수 있겠다, 이 사람 가서. 이 껍질까지 다 있는 거네. 수육해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이야. 다양한 종류. 어, 그렇지. 이런 거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지. 우와. 갑자기 그 거기 생각나네. 스트로베리. 노스캐롤라이나 앵거스 빵. 아. 아니 치즈 케이크 여기 발렌타인 직접 케이크를 이걸로 진짜 만든 거야. 그러면? 발렌타인 때. 이 정도는 돼. 아 이거 너무 커. 반판짜리야. 하나 사자. 나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라즈베리. 그러면 케이크 이걸로 해? 발렌타인은? 어, 이걸로 해. 직접 다 여기서 지금 짜고 있어요. 우와, 레모네이드, 오렌지 파인애플. 이건 안 살 수 없어.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했네. 온갖 게 다 했어요. 진짜 주말은 여기 와야겠다. 와. 나 미국에서 이런 펫샵 처음 보네. 어떡해. 이 세 개 조합 진짜 좋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응? 잭 다니엘 칵테일인데 위스키 입문용으로 좋은 것 같아. 맛있어. 어때? 덜 익었어? 덜 익은 건가? 보자. 약간 과연 겉에 식감 진짜 양초야. 먹어본다. 짠이 나와. 이걸 빨아먹었는데. 양초. 이걸 왜 먹지? 이거 씹는 맛을 먹는데? 동대생 감성. 발렌타인을 밝혀라. 그렇지. 그러니까 마스터 오브 일렉트리시티 아저씨를 기린다 이렇게? 그렇지. 진짜 짜증나게 하네. 어이가 없네 진짜. 공대생들 진짜. 이것도 사야지. 이거는 파운드로 가격이. 이런 크림 파스타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와, 얼마 만에 크림 파스타.
아니 진짜 캡스가 없어 딱 떨어지니까 계속 나게 너무 좋네. 어 그러네. 그래서 그렇구나. 먹어보자. 와 대박이다. 이거 열어보자. 우와 나 근데 이거 뭐야 초콜릿 딸기 이거 맨날 보기만 하고 진짜 처음 먹어보는 그치 맨날 지나가면서 그치 너무 이쁘다.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랍스터 제이 어떻게 먹을까? 두 개만 먹어보자.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충격적이야. 먹어봐 진짜. 향이 되게 세다. 응. 딸기도 좋은 거 생각보다 거네. 딸기도 맛있고 초콜릿도 맛있고 둘 다 맛있어. 이상한 그 싸구려 맛이 아니야. 내가 상상한. 어 맛있잖아. 뭐 먹어보지? 이거 먹어보자. 우와. 미쳤다. 표정 뭐야? 1월 18일에 복귀했네요. 1월 18일. 이건 뭐야? 18일 이때 복귀했네요. 복귀하고 이제 슬슬 가다가 아 이제 연재가 시작하면서 이제 정영상 때문에 이가 이제 빠져. 제가 오랜만에 뭐 윤지 저기 큐이샵도 가볼까? 오랜만에 이제 약이 제가 먹는 기양성 비장염 약이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사도 왔고 하니까 새로 이제 여기서 병원을 가서 의사쌤 새 의사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약을 먹고 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처방전 똑같은 거 받아갖고 약을 타러 왔거든요. 이제 남편이 포닥하면서 이제 보험이 좋은 걸로 이제 학교에서 들어줘가지고 약값이 적게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오긴 했는데 지금 이게 세 달치인데 24불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가 보험이 없을 때 이거를 870불? 어, 그 달엑스 써가지고 870불이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드디어 찾았네 한 곳 파는데. 이야. 이것도 논알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알콜 써져 있었어. 여기 논알콜 맞네. 어? 진짜 사무엘 아담스도 있고. 여기도 다 논알콜이고. 대박.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걸 결국 샀는데 한 병에 9.99불이다. 맛있게 마셔. 그리고 여기 약을 찾으러 왔는데 옆에 리커샵에 소주도 있고 대박인 건 여기 타이거 슈가가 있어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지도를 갖고 동네 탐방을 맨날 하거든요. 구글 지도 그거 근데 못 봤거든요 이거를 최근에.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설사인데 그랬나? 아 그러네 역시 내 레이더망에서 빠져나가 있었어. 찾았어. 뭘로 할까? 와 이런 것도 있어. 처음 먹어보지 이런 거 푸딩. 맛있겠다. 이거 하나 살까? 이거 디자인별로 진짜 많네. 이게
이거 하나로 17개 키친 타월을. 이쁘다. 너무 귀엽다. 실험실 근처에 바로 여기 앞인데 무려 이 동네에 평점 높은 식당이 거의 없거든요. 막 프랜차이즈들도 또 3점대 나오고 난리났어. 근데 이 집이 4.8짜리 델리집이 있어가지고 마침 수업이 좀 요즘 먹고 싶기도 했고 오늘 한번 와봤어요. 그러네. 다른 것도 막 파네. 이게 뭔가 약간 진짜 이탈리안 그런 거 많이 편다. 와, 미국 엄청 빠지. 이게 치즈 스테이크. 이게 이탈리안인데 이 두 개가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엄, 이거 미디엄, 이거 미디엄 시켜서 남편이랑 반반 갈랐어요. 남편 반 가져갔고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네요. 이 고기가 너무 맛있고 일단 이 빵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뭔가 되게 감칠맛 있어요. 이 고기가 막 부드럽고.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건지 그냥 플레인으로 먹을 건지 물어봐서 그냥 플레인으로 달라고 했는데 필리 치즈 치즈스테이크 서브는 원래 이렇게 고기에다가 치즈 빵만 나오는 거니까 일단 플레인으로 먹어보려고 플레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대로도 맛있긴 한데 여기다 양파를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양파를 여기 샌드위치에 추가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다음에 생양파 딱 그것만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역시 야채 들어가 있는 게 맛있긴 하네요. 치즈스테이크 하나, 요거 하나 시켜서 반반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게 좀 더 맛있어요.